안녕하세요. 배열하게 황민혁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관련도 문제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 분야 2020년도 우리 4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 점차적으로 전기하고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 나올 것이다. 이 정도만 우리 언급하도록 하죠. 전체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가셔야 되는 내용은 그쵸? 우리가 반드시 풀수 있는 문제의 유형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거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우선은 예 맞아요. 그냥 유료 유로 효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 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실기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출력, 예, 전력. 그 퍼센트를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퍼센트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자, 다음은 인버터 출력 전력별 효율 측정 값이다. 이를 이용해서 전력별 유로 효율과 총 유로 효율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관련된 퍼센트를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고 실제 계산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죠? 여러분들 바로 여기 적으실 수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363자0 8 0이요자 그다음에 1142 드셨죠? 그래서 점점점 점점점 앞에 0이고 여기는 00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사실상 어그렇 여러분들은 다 여기다 영을 쓰셔야 돼요. 자, 저도 쓸게요. 예, 이렇게 쓰시면 자, 유로 효율에 해당되는 퍼센트까지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고요. 그다음은요. 최종적으로 효율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다 전부 다 곱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 계산이 되면 그거를 전부 다 합을 해 주시면 자, 답이 될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97.55% 정도 나올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너무 어려운 문제 없이 넘어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2번 같이 보시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정직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국산업 표준을 적용합니다. 자 이럴 때자 최대 출력을 결정하는 실험은 다음과 같이 실험합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가보죠. 이 시험은 환경 시험 전후의 모듈의 최대 출력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인공 광원법에 의해 태양광 발전 모듈의 자 IV 특성의 실험을 수행하여 결론 적으로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AM 그렇죠? 1.5구요. 그 다음에 방사 조건은 1,000 와트/퍼 제곱미터. 여기에는 단위가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1킬로와트 퍼 제곱미터이다. 자, 온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기준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개방 전압이라든지, 단락 전류라든지, 최대 전압, 최대 전압, 뭐, 똑같이 최대 동작 전압, 최대 전압.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 전류, 최대 출력, 그리고 곡선율. 뭐, 우리가 그렇죠. 필팩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그리고 효율까지 전부 다 측정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잘 정리하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1.5와 1과 25도씨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단위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작성해서 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3번 같이 보시죠. 자, 분사형전은 배선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한전계통의 일부가 한전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다. 결국은 한전이 가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분사형전에 의해서만 가압됐다. 결정났네요. 맞습니다. 단독 운전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단독 운전, 단독 운전 상태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용어는 단독 운전이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단독 운전 상태라고 쓰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단독 운전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